7장이에요. 자활, 자행, 속수, 이상은 오, 미상, 무, 회언, 이로다. 공자님께서 사람 가르치는 일 무척 좋아하신댔지요. 지난 시간에 회인불권 이런 말 했죠? 그런데 배우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이 정도는 돼야만 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자는 붙어 자자고요. 속수라는 것은 이게 이제 포수자거든요. 옛날에 명태포라든지 동태포라든지 이런 포를 속자는 묶을 속자니까 사실은 속수라는 것은 포 10마리, 10마리를 묶은 거. 그 이상을 가지고 그 정도의 원래 이게 사람을 만날 때는 패백을 가지고 만났거든요. 패백이라는 건 요새 왜 새로 결혼할 때만 오는 게 패백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누구네 집갈때 하나부터 음료수라도 사갖고 가지요. 그것이 패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행 속수 이상은 즉그포열 마리 묶은 것을 그거를 속이라고 하는데 포열 마리 이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내가 일찍이 가르치지 않은 바가 없노라. 그 정도의 기본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는 포야니 여기서 숫자는 원래 닦을 숫자로 되게 하는데 여기서는 포 숫자예요. 십정이 위속이라 이 정자도 포 정자예요. 그러니까 포열 마리가 속이 된다 이거지. 고자 상견에 옛적에 서로 찾아 배울 적에 필 집지 이위 례하니 반드시 지자는 패백 지자예요. 패백을 가지고서 예로 삼았으니 패배를 가지고 가는 것을 예로 삼았단 말이죠. 거기 잔주를 잠깐 보세요. 24쪽에 잔주를 잠깐 보시면 공예 그 예하에 공예에 보면 예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지 지자는 이게 패백 지자예요. 지 천자는 창하고 천자를 찾아뵐 때는 울창주라는 수를 가지고 가요. 창 제후 규하고, 제후는 규라는 이 홀이지요. 홀을 가지고 가고, 경고하고, 경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대부는 안, 대부는 기러기를 가지고 가고, 사, 치라, 선비는 꿩을 가지고 가든, 서인은 지필, 서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오리필자예요. 오리를 가지고 갔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뭐냐면 선비가 옛날에 누구를 찾아갈 때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꽁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꽁 대신 닭한 마리를 사들고 갔다 이거죠. 그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속수는 기지박자라 포 10마리라는 거는 지금은 조금 포가 비쌀지 모르지만 그포 10마리라는 것은 기지박자, 지극히 박한 거예요. 즉, 배우려는 뜻을 가지고 단돈 10원이라도 내는 사람한테는 다 가르쳤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 인지, 유생에, 대개 사람이 태어남에, 동구, 차리고로,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다 이러한 이치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성인 지어 인해, 성인이 사람들에게 있음에, 무, 불욕, 기, 입어, 선, 이로되. 그가 선의 경지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음이 없으되. 누구든지 다 착하고 바르고, 응? 그 올바르게 살기를 바랬지만, 단, 부유지 내학, 즉, 다만, 내학, 와서 배울 줄을 알지 못하면, 즉, 무, 왕교지 내고로, 곧 가서 가르치는 예는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논어를 좋아하고 글읽기를 좋아해도 이 자리에 와야 가르쳐주고 같이 읽지 내가 쫓아가서까지 가르쳐줄 의미는 없단 말이죠. 고로 그러므로 구 이래 레즉 그러므로 붓자는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예로써 찾아오게 되면 무불유의 교지하라. 가르치지 않음이 없었다 이거죠. 그 여기서 딱 아래 거는 뭐냐면요. 부지례학 즉 무왕교지례라는 말만 아시면 돼요. 사람이
배우려면은 찾아와야지 쫓아가서까지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을 게 있지요. 요즘은 집에서 과외를 하거나 할 때는 뭐예요? 다 선생님이 애를 찾아가서 가르친다고 붐잡잖아요. 절대로 그 학생 공부 안 하죠. 그치요? 차라리 과외 선생님 집으로 지가 가서 공부한다면 그건 조금 이해가 되지요? 그잖아요. 가면서 아 오늘 내가 뭘 배우러 가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바꿔서 말하면 아 내가 얘를 가르치면 얼마가 나오지? 이 돈을 보고 가는 거지 절대로 걔를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외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과외하기가 쉽지 않지요. 공부 정말 하기 싫은 아이들한테만 과외를 붙여주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런 걸 이 논어인 글하고 생각해보면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제발 차행 속수 이상은 오미상부회연이로다. 수는 포야니 십정이 위속이람 고자상견에 필집 지이위이래하니 속수는 기치박자람 개인지유생의 동고차리구로 성인지여인의 무부료기입어선니루됨 단불지 내학즉 무왕교지래 고로 고이래래 즉 무불류의 교지야람.